안동 MBC 창사 특집 개수나무 향기 제5화 백화주 좋은 술향기는 백리를 가고. 할머니! 할머니! 너는 진정 누구더냐? 사람들은 날 정부인 장씨, 여중군자라고도 부른단다. 에이, 할머니. 그런 계급장 다 떼고요. 계급장? 그 같은 호칭이 곧 나를 말하는 것인데 내 인생이 거기 다 담겨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바라보는 할머니 모습이고요. 사람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뭘 갖다 붙이기 좋아하거든요. 전 할머니가 보는 할머니 모습, 할머니가 들려주는 할머니 인생이 더 알고 싶어요. 삼들아버지, 우리 애기씨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 8살 계집아이가 아니라 의젓한 선비 같다니까요. 아, 예, 그래, 맞구만. 천상 경당 어르신 모습이야. 걸음걸이며 말하는 본세며 밥 먹고 책상머리 앉아 글 읽는 자태며 어느 것 하나 닮지 않은 구석이 없다니까. 에이구, 그러면 뭐하나. 딸 자식인데 계집아이한테 글 가르쳐서 뭐하러. 만인 백기가 참으로 딱해서리. 애기씨도 고마 사내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걸. 겐똥아, 난 안 아파도 모르겠다. 주인 나리가 이 방 벼룩박에 붙여놓은 거 말이야. 그게 뭐고? 그 무슨 글자고? 경이라는 글자입니다. 경? 그게 뭔데? 그게, 아이, 그러니까 경이라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내 놀리나? 니도 모르면서 네 나한테 아는 척하는 거지? 아이, 그게 아니고... 아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야가 지금 그게 모르는 기다. 글자 몇 개 깨쳤다고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 무시하고. 아, 싸워라. 그게 아니고. 애기씨, 경은 망념 없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수행이다. 예? 자, 지금부터 나를 따라해보거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먼저야. 그러면서 잡다한 생각을 없애는 거지. 자, 눈을 감고. 아이고, 쇠내는 눈이 자꾸만 뜨이는데.
아무래도 지는 먼저 나가봐야 할 듯 합니다. 아, 바깥 아궁이 솥에 뭐가 끓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애기씨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마님이 시킨 일이 있는데 아이고 깜빡했지 뭡니까요. 아이, 소인도 이마. 여보 같이 가. 개똥이 너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냐? 아, 네. 할 일이야 많습니다만. 개똥이 너, 너까지 그러기야? 쇠내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경기는 뭔지 알겠느냐? 글쎄요. 소인이 아둔해서 아직은 다만 마음을 모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나도 그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실은 나도 경의 확실한 실체는 모른다. 그냥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집중하려고 할 뿐이야. 네? 음식 디미방이 탄생했다. 이 책을 너무 완벽해. 그래서 오히려 지루하고 밋밋해. MZ세대 여성들이 공감하기 힘든 너무 잘난 여성이라는 거지. 위대한 여성, 여중군자, 비범함을 평범함으로 감춘 인물 등 뭐 이런 수식어들이 오히려 이 여성을 옥죄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 왜 청춘들의 워너비 멘토가 되기 어려운 걸까? 그녀는 행복했을까? 언뜻 그 시대의 가치를 그저 성실하게 수행한 평범한 인간으로만 비춰지기도 해. 여진아. 응? 나는 오히려 그 반대의 느낌을 받았어. 혁명가가 아니었을까라는. 혁명가? 그녀만의 유로스텝으로 시대의 한계를 거뜬히 넘겨버린 행동주의 철학자이자 실학자라는. 이 책 말이야. 보면 볼수록 놀랍거든. 단순한 요리 레시피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말이잖아. 물론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책이지만 저자의 가치관을 담은 인문 철학서일 수도 있고 실용주의적 조리과학서이기도 하지. 말하듯이 조근조근 들려주는 자상한 할머니의 옛 이야기 같기도 하고 반듯하면서도 거침없는 아름답고도 힘있는 필체는 통찰력과 엄정한 카리스마가 느껴져. 해봐. 출판사에서 왜 당신한테 의뢰했는지 알 것 같은데? 왜지? 당신이 방금 이야기했잖아. 그 책의 행간에 흐르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지? 수수께끼 같은, 뭐랄까, 책의 비밀? 뭐, 수수께끼? 응! 21세기 살림하는 남자의 눈으로 17세기 그 여성을 조명해보는 거야. 그냥 한 인간으로 내 어머니, 내 할머니를 바라보는 거야. 아버지, 개똥이가 오늘 광풍정에 올랐더군요. 소책을 펴고 앉아있던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가르침을 배우면 인간은 높고 낮거나 귀하고 천한 구분이 없어진다. 요순과 같은 성인도 보통 사람과 같을 뿐이다. 개향아, 사람은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하느니라. 스승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반상의 구분이 엄연히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신분제도는 조선을 지탱하는 근간이고요. 아무리 임진년과 정면연 외란으로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풍조가 혼란스러워졌다고는 하나 천한 노비를 광풍정 안으로 불러올리신 것은 과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들의 생각이 모두 이와 같은가? 어째 대답이 없는가? 우리가 광풍정에 올라 퇴계 선생의 학문과 가르침을 논하여 오질 않았는가? 그때처럼 서슴없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해보게나.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퇴계 선생의 가장 훌륭한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퇴계 학맥의 큰 물줄기를 이어받으신 학봉 선생님과 서예 선생님, 그리고... 그렇지. 내게도 그분들은 퇴계의 가르침을 바로 전해준 큰 스승들이시다. 하지만 나는 퇴계 선생의 가장 큰 제자는 대장장이 배순이라 생각한다.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배움의 뜻을 가진 배순을 기특하게 여기며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다. 퇴계 선생의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배움 앞에 빈부귀천이 없고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퇴계 선생은 매사에 사람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누구보다도 사람 공부를 직접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배움은 사람됨의 공부니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버지. 소녀가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하오나 퇴계 선생님의 가르침이 진실로 크옵니다. 계향아. 네, 아버지. 좋은 술향기는 백리를 가고 향기로운 꽃내음은 천리를 가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갈 수 있다. 계향아. 네. 네 향기가 네 울타리의 뜨락을 넘고 담장을 넘어 온 세상에 은은하고 환하게 퍼져가기를 바란다, 아비는. 수봉아, 수봉아. 수봉아. 수봉아, 다른 일을 찾을 필요 없다. 네가 수봉이다. 네? 주인 나으리 지금 저를 소인을 부르신 겁니까? 그렇다. 네 이름이다. 너는 오늘부터 수봉이다. 이름이라고요? 수봉이라고요? 이제 우리 마을 춘파에 개똥이는 없다. 너는 앞으로 수봉으로 불려질 것이야. 아, 그게 무슨 뜻이온지... 내가 아둔하여 주인 어르신의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모님 목숨까지 오래오래 살라고 목숨 숫자를 사용했다. 봉자는 앞으로도 끝없이 울퉁불퉁 봉우리를 만나겠지만 너는 결국 네 발로 그 산을 넘을 것이야. 스스로 봉우리가 될 터이다. 그런 내 마음을 담았다. 어떠냐? 마음에 드느냐, 수봉아? 어르신!
네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안에 도가 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달려있지. 나무하고 군불 떼고 물깃고 청소하는 그 속에 도가 있다고요? 그렇다, 수봉아. 자, 앞으로 일하면서 이 글을 외워보도록 해라. 제게 어찌 이리 큰 은혜를... 네 스스로 찾은 것이니라. 다른 누가 준 것이 아니라 네가 구한 것이다. 너도 이제 내 제자다. 학문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형편임을 안다. 틈날 때마다 광풍정으로 오너라. 내 언제든 너를 볼 것이다. 채소와 함께 바사삭 즐거운 식감도 즐길 수 있는 닭 채소 완자탕수 함께 만들어볼까요? 응? 민규씨, 요즘 요리는 아예 휴업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명분은 업무상 바빠서고? 그런데 요리 프로그램 시청이라니. 아니, 그나저나 잘 되고 있는 거야? 조선 여인과 만나고 있는 일은? 남자를 만나고 있어. 응? 그 여인의 주변에 있는 남자들의 행적을 살피는 중이야. 조선시대잖아. 더구나 양반 사대부 가문이고. 조선의 삼종지도 논리를 따르자면 그게 훨씬 더 빠르겠네. 일단 그 여인의 아버지, 남편, 자식의 흔적을 더듬다 보면 그녀의 모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수도 있겠다. 노비를 제자로 삼았어. 딸인 계양을 사랑으로 불러 직접 가르치고. 경당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거야. 당시 조선에서 양반이 아닌 천민이 글을 배우고 사내가 아닌 여아가 글을 읽는 것이 어색한 일이었겠지. 스승님의 여식이 어떻게 사랑에 들어왔지? 스승님이 따로 시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우리 중 누가 졸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봐봐, 저기 화초처럼 가만히 앉아있잖아. 에이, 설마. 우리가 배우는 걸 그 아이도 배우는 모양이던데. 여자아이가 글을 배운다고? 응. 우리와 함께? 그럼 스승님의 딸이 우리의 무누란 말이야? 허? 그럼 개똥이도 우리 무누겠네. 저기 저 구석에서 의기양양 앉아있잖아. 애기씨가 사랑해서 글을 배우고 있어요. 양반집 자제 도룡들과 나란히 앉아서 말이에요. 우리 갱당 어른이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야. 아이고, 왜 아니래요, 삼돌아버지. 우리 개똥이, 아니 수봉이를 거둬 글방으로 들이시더니 이제는 아기씨까지 선비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먼. 개똥이와 애기씨를 어찌 나란히 두고 말합니까? 개똥이가 문자 좀 안다고 양반이 되나요? 이름 좀 바꾼다고 사대부 집안 도령이 되냐고요. 나으리, 지난해 이른 봄 매화에서 늦가을 감구까지 검제 들판에서 생명을 얻은 꽃들로 빚은 백화주입니다. 100가지 꽃을 넣고 빚어낸 백화주를 맛보는구려. 오, 술안주로 가지 누르미와 오이 화채라니. 부인, 내게 할 말이 있는 게지요. 안동 MBC 창사 특집 기수나무 향기.
출연 어린 계향 조경아, 노파 박선영, 삼돌아버지 김기철, 마케터 기획자 여진 홍수정, 프리랜서 작가 민규 고성일, 계향아버지 흥효 방성준, 유생 김용준, 계향어머니 권씨 한수림, 음악 최혜인, 기술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안동 MBC 창사특집 계수나무 향기 제6화 수증계 치마두른 선비.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경상북도 영양군이 함께합니다.